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개발자 업데이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슨 내용인지 요약해드리자면, 첫 번째, 지난 개발자 업데이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실험 모드가 나옵니다. 신규 영웅은요? 두 번째, 오버워치의 다양한 실험을 해당 모드를 통해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규 영웅은요? 세 번째, 그 첫 번째 실험 모드는 탱커 1명, 딜러 3명, 힐러 2명의 역할 고정 모드입니다. 네 번째, 이는 매칭 시간의 감소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모드입니다. 탱커와 힐러 신규 영웅이 나오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우리는 탱커가 하나일 때 자리아 로드오그와 같은 영웅들을 어떻게 쓰냐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영웅 출시에 대한 문제 인지는요? 여섯 번째, 그래서 영웅들의 밸런스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해당 모드는 내일 나올 수도 있지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모드를 플레이하는 분들에게 보상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실험 모드라는 것은 테스트 서버와 달리 모험적인 시도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난 개발자 업데이트에서 이야기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험을 해본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실험 모드에 1시즌 오버워치 체험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시즌 때도 플레이를 했던 고인물 유저들은 향수를 느낄 수 있고, 1시즌을 겪어보지 못한 유저들은 신세계를 체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의 패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 개발자 업데이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 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그래서 신규 영웅은요? 지난 개발자 업데이트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실험 모드가 나옵니다. 신규 영웅은요? 아, 뭔가 이상한데?